오늘은 이 기타의 레릭을 만들 것입니다. 레릭이 뭐냐? 기타 도장이 벗겨진 상처인데 이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빈티지 기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멋들어진 레릭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냅다 돌에 갈아주면 됩니다. 라고는 했지만 효과가 그닥입니다. 전부터 돌에 갈아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본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얌전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 기타에 칼질을 할 건데요. 이렇게 생긴 칼 말고 조각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포도 준비했습니다. 본능이 이끈 대로 칼질을 해주면 되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중노동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깔짝깔짝 됐습니다. 그리고 칼질하는 감촉이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어우 손기차. 이 기타는 맥펜 로드원 60 제규어인데 사실 원래 레릭이 되어서 나온 모델입니다만 이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전 대놓고 나 레릭 기타요 하는 비주얼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 했는데 잘 하고 있는 것 같겠죠? 그래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서 거침없이 구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루가 엄청 날리더라고요. 가루가 너무 날려서 마스크도 써줬어요. 자 지금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타는 맥펜이지만 사실상 미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펜입니다. 마침 또 구독자가 1000명을 달성해서 그 기념으로 겸사겸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요새 재밌는 만화가 있던데요. 네이버 도전 만화의 아다마스라는 만화입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1화 그리자마자 휴재입니다만 준비 시간을 좀 갖고 주간으로 연재해볼 계획입니다. 만관부. 레릭 기타는 짜질구레한 상처들이 많아야 예쁩니다. 어디서 많이 고생한 기타처럼 만들어줍니다.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뒷면은 도저히 앞면만큼 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약간만 긁어주고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욕심나면 그때 또 하죠 뭐. 앞으로 표면 정리를 해줄 겁니다. 가루가 엄청 날렸어요. 빈티지한 멋을 완성시켜줄 천 쪼가리를 감아줍니다. 저거는 가방 샀는데 거기서 딸려온 천입니다. 아무튼 완성입니다.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 이제 팔지도 못합니다. 너는 평생 간다.